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부산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성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전교모의 공동대표로도 계시는데, 오늘은 한문학을 전공하셨지만,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과 4.15 총선을 비롯한 한국의 선거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 한문학을 하면 공부가 굉장히 고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저는 한문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느껴져서 예.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한문 보면은 왠지 한문으로 된 문구가 더잘 기억이 나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인연이 모양이다. 인연인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한문학은 주로 어떻게 나누십니까? 이렇게 학문을 체계로 보면. 이게 뭐시뭐 산문 그러니까 보통 국문학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예. 다만 이제 국어국문학의 경우에는 국어 문법 같은 것들이 그런데 한문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예전 사람들은 문법이라 하고 물리가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 이제 시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시, 산문 뭐 그런 식으로 비평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글을 많이 남긴 민족이죠. 그렇죠. 그게 뭐 여담으로 많이 우리가 보통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긴다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록을 많이 남긴 그래서 저기 나당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한 후에 예. 그 평양에 있는 전적 즉 서적들을 태웠는데 예. 3일 동안 태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천하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고전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아, 그때가 사고전서 그런 거구나. 일종의 그러니까 모든 선진. 책을 이제 네 분류로 경, 사, 자, 집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고전서를 편찬했는데 그때도 중국에 없는 책들이 한국에 있다 해서 한국에서 찾는 그런 예들이 그러니까 기록을 참 많이 남겼죠. 그런데 그 당쟁이 격화되면서 이게 기록을 남겨두면 오히려 화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기록 문화에 저해가 된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기록을 참 많이 남긴 민족이고 예를 들어서 뭐몇 대에 걸쳐서 몇백 년 동안 일기를 쭉 써온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지한 집안이.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최근에 그 이제 인복일 회장님이라고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엊그제 모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그 이런 위정자 가운데서도 기록을 많이 남기신 분이래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예. 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책들이 많기는 한데 예. 그 관련된 책들 중에 상당 부분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기록이 역시 중요한데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 그런 분들이 남긴 책들을 기록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이 없었으면 이제 그러게요. 그냥 잊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독재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대한 기록을 자기가 뭐 메모, 그다음에 또 일기 이런 걸다 맞습니다. 남겼으니까 그게 계속 연구를 할수 있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 맥아더 장군하고 인연 그런 예.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럼 맥아더 장군과 인연이 없었더라면 미국이 그렇게 쉽게 참전했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지도자의 이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고, 예.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김구 선생이 귀국 못하고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도와줘서 예. 김구 대통령이 귀국하게 됐다는 그런 것들도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활동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평전을 여러 번좀 썼거든요. 평전을 쓸때 보면은 항상 이제 나이 드신 좀 성취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된 활동만이 역사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그렇습니다. 권했거든요. 기록하지 않는 당신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다 잊혀지는 거고, 당신이 기록을 남겨야, 근데 그건 자식들 해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록은 자기가 남겨야 되지. 맞습니다. 자식들 바쁜데 뭐 되게 자식들 잘된 사람들 보면 아버지 한두 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세 페이지 내주고. 거기에서 기자가 한자로 보면 예. 말씀은 옆에 몸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말을 남기는 거예요. 기라는 게.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제가 유튜브 활동하고 나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책을 못 쓰니까. 근데 책을 쓰는 것은 매력이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흔적들, 사유의 결과물을 남기는 거니까. 예, 참. 그럼 이제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중국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이제 4.15 총선과 중국의 영향력인데, 어떻든 어떻게 이런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일단은 이제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예.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그 중구가 있습니다. 예. 중구 영도구가 중국, 국회의원을 하는데 중국, 예, 중국. 예 중구 부산 중국. 중구 예. 그 중구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중구 구청장은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석패한 그 이현주 의원이 있는 남구. 남구을 예. 이 경우에도 시의원이 선거가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선급 12년 보궐선거는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데이터를 보셨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지켜보다가 그 이현주 의원은 되는 걸로 보고 안심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 걱정을 하긴 했지만 나는 분명히 김척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그 방송도 그래도 했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김척수 의원도. 예, 그래서 후보가 그렇게 떨어졌다. 이거 이상하구나. 어떻게 해서 어디서 뒤바뀌었을까?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는 사전투표, 예전에 부재자 투표할 경우 부재자 투표를 먼저 했거든요. 예, 개표를.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뒤바뀔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판에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몰표가 나왔고. 몰표가 나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하셨구나. 예, 그래서 아, 뭔가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현주 후보하고 김척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0만 표 조작, 220만 표 가운데, 그러니까 거의 당선권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왜 이제 그 지방선거에 그 관심을 가졌냐면 그 똑같은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는 이쪽 찍고 하나는 다른 당 찍고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교차투표를 하는 건 교차투표를 일어날 잘수 안. 없는 거지.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차투표가 일어날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기독자유 통일당 쪽에 이제 한창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부유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자유 통일당의 표하고
무효표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 전국적인 표를 보니까 무효표가 그 기독자의 통일당의 득표보다 두 배가 돼요.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그 데이터를 놓고 봤죠. 보니까 그 부산에서 가장 기독교 사계가 교세가 강한 데가 해운대 지역 그 해운대 쪽인데 예. 여기서 한 투표구 중에 투표구대로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 자유통일당 한 명도 안 찍은 데도 있더라는 거죠. 크, 뭐 뭔가 이상하다. 뭐 엄청난 이상. 전라도도 그렇다. 그렇죠. 하죠. 전라도도 예. 원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은 불교가 세고 예. 원래 맞습니다. 서쪽이 이제 개신교가 강해요. 예. 그런데 호남의 최소한도 호남 인구의 30몇 프로 정도가 개신교인데 그런 그 지역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걸 전체적으로 그 중앙선관위의 통계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공병호 TV에서 방송한 최태림 씨 방송 보셨습니까? 거의 다 봤죠. 아, 그 최태림 씨 분석 잘 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기독자유당은 그냥 왕창 그냥 뺏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터져나온 일련의 말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부정선거가 있겠냐 이 말을 보고 내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분이 저런 발언을 한다니 그러게 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어느 시대냐 아 지금이 어느 시대 디지털 부정선거가 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상당히 학술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접근했네요 그렇죠? 아주 그냥 학술적으로 이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문의 기초는 의심나면 물어보는 것이 그렇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학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론으로 좀 들어가 네네. 보시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4.15 총선에서 좀 부정, 불법적인 문제를 김성진 교수님이 파악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 컸습니까? 제가 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이름을 제가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하고 4.15 불법 부정선거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디지털 파시즘이다 지금은 디지털 파시즘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이게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쓴 동물농장과 같은 영상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설정을 만 원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만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딱 가득 채우는 걸로 딱 하면 거기서 일단 15만 원 착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이게 누르고 있다가 딱 가득 차면은 자동으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내가 굳이 보통을 안 넣더라도 중앙센터에서 디지털적으로 다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걸 그대로 선거에 대입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뭐 세븐일레븐이니 무슨 LG유 플러스 이런 LG니 이런 데 가서 계산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거 전부 다 이게 결제가 되고 그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취소가 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찌 굳이 30몇만 명씩이나 다 이게 같이 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만 안에 들어 몇 명만 들어가도 다 그렇죠.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아직 생각을 아날로그로 30만이나 전국 공무원을 다 동원해야 그러, 저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전직 경찰관 출신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 아니 전국 공무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아날로그가 그래서 지금 이 선거 이거 재검표를 요구한 지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선거가 끝났는지 넉 달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이루어진 늦게까지 재검표가 안 된 예가 없으니까. 되게 두 달이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디지털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하는 게 아직 안 끝났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디지털 파시즘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해 주죠. 구체적으로. 예. 어떤 불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야 되니까. 사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불법은. 그래서 저는 그쪽에 초점을 둔 겁니다. 딱 증거가 있는 거죠. 증거가 불법. 딱 있는 거니까 네. 법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고 그냥 딱 그렇죠. 불법. 그래서 네.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다. 첫 번째 QR코드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것을 QR코드로 썼을까?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봐주고 할게 없다. 봐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바코드라고 하는 게 바코드, 바 막대인데. 바코드니까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별도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예. 네. 그러게 그게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위반된 거다. 분명히 잘 못 박아놨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인 개표 사무원 위촉한 거다. 이거는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놀라서 거리로 튀어나와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아니 국민이라겠지 않느냐 거기 어디 대한민국 국민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건 뭐 추측이 아니고 그냥 딱 걸린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예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에 요거를 선관위에 이제 선거법 알림이에 있습니다. 예.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여기는 일반 국민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2018년 예? 6월 제4호 4호에 딱 이렇게 선거법 알림이에 예,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견해를 확실히 발표해 준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좀 같이 봐야 될 것은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족이죠. 예. 조선족이 대부분인데 조선족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지방선거에는 이제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가지고. 지방선거는 가지고 총선하고 대선에는 참여할 수가 없고. 지방선거 요게 6월 12일에 올라온 겁니다. 예. 6월 14일 바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표 사무원은 일반 국민이다. 아, 그만큼 엄격하게 본 거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총선에 투표권이 아예 없는 외국인이 어떻게 개표 사무원으로 되느냐. 좀 참담하네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묻혀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이 아니면 상식이 이렇게 도륙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요 상황 요걸 보고 나서 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 부분은 했는데 제가 이걸 참 증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이에요. 4.15 총선이니까 제가 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KTX를 타고 올라올 때 보통 그 당시에는 KTX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예. 비어서 객실이 거의 어떤 경우에는 한 객실이 다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아 그날은 이상하게 어느 역에서 제 기억으로 대전역인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와 많은 젊은이들이 차에 오르는 거예요. KTX에 올라가지고 광명역에서 일제히 내렸어요. 예. 다 똑같이. 예. 근데 내 맞은편에 앉은 거기 이제 차표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니 이제 그 미리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역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네 명 앉는 자리에 내 옆에 그리고 맞은편에 중국인 남녀가 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색이나 아... 이런 걸로 봐서는 중국인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너무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전에 타가지고 광명에 내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제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뒷모습이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아. 찍어놓고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이 뭐 일이 끝났는가.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 뭐 의심이긴 한데 그걸 뭐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수사할 수도 없고 그 아마 그 저기 타고 내린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 동선을 보면 왜 갑자기 그때 왕래가 없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이게 오늘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저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중앙선관위가 불법이 명확한 QR코드를 고집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QR코드 하면은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이 중국 아닙니까? 예. 대국이죠. 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이 QR코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그 일상화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QR코드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선거법에 분명히 바코드를 쓰라고 못 박고 뒀는데 왜 QR코드를 고집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찾아나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요 부분 요게 이제 요거를 보시죠. 요게 지금 투표지를 이렇게 보면 예. 여기 QR코드가 여기 있는데 요 QR코드가 원래 사전투표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만 말고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2017년 2월 8일 날 그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 등록이 된 게 2018년 8월 7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왜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2018년 8월 31일에 그 QR코드를 합법화하는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렇게 개정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의원들에 의해서. 며칠요? 8월? 8월 31일이죠. 8월 31일 날. 근데 이제 이 타이밍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쓴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거든요.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비화된 시점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아, 이 QR코드가 이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중앙선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 이면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특허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와우소프트하고 중앙선관위 관계는 제가 이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네. 요런 것들은 일련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 한국산 그 투개표기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쓰인 곳들을 추적해 나가서 보니까 요 밑에 요 보면은 요게 이제 콩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유혈 폭통이 일어나서 이거 대선이 문제가 됐지 예.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엔에서도 이거를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리고 EU에서 한국산 이 선거 시스템을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여기 딱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출마자가 있고요. 출마자 밑에 QR코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콩고 대선에 사용된 전자투개표에도 QR코드가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P, 이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AWEP이 미루 시스템즈가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이 콩고에다가 전량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죠. 이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근데 이 공급가액이 1,7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어디 보니까 이거보다 돈을 더 줬어요. 예, 그 뇌물이 뇌물이 들어간 걸로 봅니다. 한 120억 예. 정도. 근데 저기 공박사님, 콩고가 이 GNP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우리 한뭐 100분의 1 이렇게 안 됩니까? 128분의 1인가 그렇습니다. 128분의 1이구나. 말라위보다 조금 높네요. 아, 예, 조금 그래. 낮네. 그러니까 이 공급가액 1,700억, 이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지금 2017년 대선 관리 비용이 1,80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콩고는 지금 2018년도 1월 달에 IMF에 자금 지원 요청했었어요.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 상환불능 상태 빠져 예. 디폴트 위기에 있는 나라가 1,7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지불을 했을까? 그럼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근데 이 나라의 1년 예산이 26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뭐한 3,8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45%, 1년 예산의 45% 정도를 선거 선거 투쟁 투개표기를 해서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한국에서 나랏돈이 나갔겠네. 그러니까 한국의 나랏돈이 나간 것이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1대1로를 통한 자금 지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자금 불가능하겠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거액이 또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결국 뭐 1대1로 자금이 가는 게 그럴 맞겠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대1로를 왜 거론하냐면 이 콩고가 외채가 많은데 콩고가 지고 있는 국가 채무의 3분의 1이 중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하고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유력한 그런 그 주장이네요. 그 결국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왜 그럼 당신이 밝히지 않냐? 아, 그 수사는 검찰 보고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 세금 내는 거지. 우리가 검찰도 아닌데 되게 수사까지 하냐? 이렇게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는 가운데 당신들이 수사도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고.
수석도 내한테 주면은 내가 하지. 그렇죠. 여기 이게 위에 있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전자투개표 여기 중앙선관위 제안으로 설립된 A웹의 민주 콩고 대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은 요 2013년도에 1대1로가 이제 처음으로 막 기획되고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 전자개표기니 이런 것도 A웹 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하고 한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리적인 의심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상당히 그 새로운 주장이네요. 이런 주장은. 이런 주장은 콩고에 이렇게 한중합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뭐 제시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콩고에 최근에 그 북한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불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콩고를 통해서 남북한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하고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이 DR 콩고지 않습니까? 예. DR이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이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인데 이 지금 남한의 좌파 정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좌파 정 북한 그 주체 주사파 정권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정권하고 이게 다 콩고를 중심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매개로 이 투개표 시스템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1700억입니까? 예. 이제 콩고가 전자투개표기를 도입한 1700억이고 콩고 예산이 한 3800억 원. 3800억인데 3800억은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1700억 원을 전자투교표기를 도입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네. 그런데 요거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콩고하고 이라크잖아요. 예. 근데 콩고의 그 공급가액이 1700억 원이고 예. 이라크 총선에 납품한 것이 1500억입니다. 이것도 이게 한국이 대선 관리 비용이 1800억 원. 이 콩고가 1700억, 이라크 총선에 납품한 게 1500억.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 다음에 이래 보시면 예. 여기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라크 총선하고 콩고 대선이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음에죠. 그걸 앞두고서 갑자기 QR코드 이 전자투개표기를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원한 게 이 미루 시스템즈예요. 이 네. 미루 시스템즈는 전자 개표기로 해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회사인데 거기에 밑에 보면 출원한 것이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 특허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미루 시스템즈가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요 QR코드 요것이 들어가 있는 요거 한 것은 2018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것이 5월 달에 이라크 총선이 있었고 12월 달에 원래 콩고 대선이 예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제특허까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독립적인 식별 코드가 있거든요. 요게 예. 요게 QR코드겠죠 당연히. 그럼 뒤에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및 개표 장치 분명히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도면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여기 잘안 드러나 있는데, 제가 불어를 잘 모르지만, 요게, 불어, 콩고는 불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콩고에 맞도록 지금 특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콩고는 사실 1,700억을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나라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벌써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콩고에서 이제 대선이 이게 밝혀지면서 일정이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QR코드를 쓰고 있는 요 미르 시스템 특허가 출원됐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면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부분을 누가 알게 하겠습니까? 첩보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송곳처럼 튀어나온 음모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서, 네. 예,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은 분명히 서로 막으려고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야 밝혀질 수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질러진 순간 이거는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거 아니라고 불법이다, 봐야죠.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처벌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불법인 거를 명확하게 알면서 왜 QR코드를 고집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미루 시스템즈가 전 세계에 이제 한국산 문제가 되고 있는 투개표 시스템을 수출한 주요 회사거든요. 이거는 국정감사에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달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 예산이 3,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콩고에서 1,7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국산 투개표기를 사갔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국에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어디선가 돈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콩고가 지고 있는 국가 채무의 3분의 1이 중국이라는 것에 주목할 때, 어쩌면은 중국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요 밑에 요 부분. 전자투개표 시스템 수출하려면 이걸 실행한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필리핀에서 요거를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면 전자계 표기를 수입하겠다. 이거를 공개 입찰을 했는데 뭘 증거로 제시해야 됐느냐면 2천만 명이 대상으로 투표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QR코드를 주된 걸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QR코드 쓴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QR코드를 쓴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콩고의 구입 예산은 너무나 거액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돈이 지불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네. 뭔가 그 공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른 나라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중국 1대1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한 20조쯤 되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이제 그게 아프리카의 중심, 1대1로의 중심 국가가 콩고하고 케냐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펼쳐나가지 않았겠는가? 이건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예. 자, 그럼 또 다음 한번 이야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시죠. QR 코드 문제가 그 나왔고. 다음에 이제 QR코드 다음에 이제 전자계 예. 표기거든요. 근데 이게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문제가 아니, 많았죠. 이게 와, 왜 이렇게 말 많은 전자계 표기를 쓰냐? 이게 이제 문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문제가 되면은 공무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공무원은 말썽 생기는 거를 어떻게든 피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말썽 많은 이거를 왜 쓸까?
그러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출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데 이 개표기가 도입될 당시의 선거 과장이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딱 그게 선거 과장. 예. 그 당시의 선거 과장. 그 당시의 선거 과장이고요. 예. 그 조혜주 상임위원 바로 앞에 상임위원이 문상부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조사 과장. 그 다음에 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A웹, 즉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총장.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지도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치권 어떻느냐. 그때 대통령은 노무현.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저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뒤에 얘기하죠. 예. 요거는 이제 요 도입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2002년도. 예, 예. 그래서 그게 여기 저기 2003년도 11월 4일 날 이게 보도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선정 비리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이 구속됐다.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요 사람 여기 이제 이남균이 있고 여기 뒤에 이제 표가 뒤에 또 있는데 요게 특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됐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선관위에서 자꾸 이거 정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다 하는데 여긴 도입 초기부터 분명히 전자개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요거하고 먼저 보면 여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 장치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요게 2005년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원은 2005년 3월 1일인데 요게 그 앞에 물론 돼 있었겠죠. 이 당시에 출원인은 중앙선관위원장이고 발명자가 조금 아까 말한 김용희입니다. 그리고 이성용이 선거과장이고요. 요 사람이 조달청에 요거 출원하기 앞서서 문상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조혜주 앞에 상임위원 했던 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선거과장을 하면서 선거관리 개표기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예. 이제 전자개표기죠. 전자개표기를 조달청에다가 정부 물품으로 등록까지 합니다. 예. 이때의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예. 예, 그때 지금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뭐 그 저 곁까지 얘긴데 요 이 김용희라는 사람, 예. 이 김용희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정읍 사람입니다. 정읍 출생인데 정읍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뭐 정읍은 정읍이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편이 정읍 사람입니다. 아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남편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무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건 초문인데. 예. 그런 게 어디 이렇게 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김용희 당시 이 사람이 선거 추진 단장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발명자가 이성용 선거 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 이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상부라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 그 바로 옆에 장수 사람이에요. 아. 전북 인맥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던 시절인데 그 끈끈하겠네요. 그렇죠. 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전북 인맥이 굉장했습니다. 그럼요.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그때 이제 정동영 씨. 예, 이제 예. MBC 나와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을 다 하면서 MBC를 운영하는 그 문화방송 뭐, 그, 그,
뭐라 방송협회인가? 그게 거의 전북 사람들로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북 인맥들하고도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여러 개를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추론까지 했고, 요 부분에서 여기, 요건 거기 없을 겁니다만은, 예. 여기 이제 지금 A웹 발족의 즈음에서, 즈음에서입니다. A웹도 한 번 더 그 이제 세계 한 번 더 한글로 표현해 주시죠. 예,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선거기관 협의회? 이게 네. 웃기는 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총장을 하더라도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이 좀 더 좀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만들어질 때에 김용희 이 사람이 중앙선관위 차장을 했어요. 사무총장이 아닌 차장. 차장을 하면서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거의 종신총장 체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게 2013년 8월 25일이거든요. 2013년 8월 25일은 한창 AWEB, 즉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전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던 한틀 시스템에서 미루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틀에서 미루로? 예. 다시 미루에서 지금은 한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게 미루 시스템즈 이게 2018년도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다룬 게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뭐 오마이뉴스, 한겨레 주로 좌파 언론에서 왕창 달려들어가 이거를 문제를 삼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사라져버려요. 이런 문제가 갑자기. 거론하는 거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중앙선관위의 싸움이 내부 총질 내지는 뭐 분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김용희 사무총장이 후임으로 온 김대년이라는 분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김용희 전직 사무총장이자 A회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를 의뢰를 하는데 8개월 동안 아무런 이게 없다가 없는데 김용희 사무총장이 뭐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냐면 곧 무혐의로 밝혀질 거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2018년 지금. 지금. 지금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 여기 이제 한참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상임위원이 문상부인데 문상부는 안동 사람인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임명을 받을 때의 임명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건 박근혜 인맥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마 이걸 건드린 모양인데 이 양반이 2019년 초에 무혐의로 처분을 받습니다. 싹 풀리고 그 전에 2018년도 9월 달에 임기가 11월까지거든요. 그런데 돌연 이 문제를 제기한 현직 사무총장이 임기 딱 두 달 놔두고 수사를 의뢰한 사람이 거꾸로 돌연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희는 무혐의 처리되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무혐의 처리된 이후로는 좌파 언론에서 이거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13일 날 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중앙선관위의 이 의혹을 소환한다.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정교무 공동대표시고 또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이 부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증거가 있는 거. 그걸 이제 QR코드를 해서 한번 설명하셨고
두 번째 불법, 이거는 뭐 부정이 아니고 싸울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잘못한 거, 잘못한 걸 이제 전자개표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논의를 좀 한번 딱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근데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불법 선거가 부정 선거의 틀이 되었다. 그래서 부정 선거를 밝히려면 반드시 불법에 쓰인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하면은 QR코드와 전자개표기라는 일종의 틀 위에 부정선거가 그렇죠. 구축된 건축물하고 같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불법 선거는 부정 선거의 도구다.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의 뭐 어떻게 논쟁할 거 없고 그냥 불법이니까 그냥 불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 한번더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허 출원한 이런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A웹의 출범 시기라든지, 전자개표기의 문제. 전자개표기의 특허 출원이나, 그다음에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그다음에 1대1로의 진행 과정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는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거네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같이 이거를 거론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중국인을 쓰면서 개표 사무원으로 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공정하고 중국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아니겠느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중국인은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유엔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여서 유엔의 감시 하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자. 제가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들은 지금 보면은 중앙선관위에 물론 뭐 거기 내부 승진한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정도로 딱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들 얽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질문을 너의 친구라는 분이 부정선거가 중국의 세계 공산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네요.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 그거의 일환으로 선거에도 개입하고, 오늘 선거 개입 사례도 많이 나올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김용이라는 분은 어디에 지금 계속 계십니까? A웹에 A웹에서 사무총장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은 안 받았죠. 그런데 기자분들이 한번 다음에 뭐 요즘에 기자분들이 워낙 그렇게 해서 그거 하겠지만 좋은 취재거리네요. 그렇게 좌파 언론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입을 침을 딱 닫는다. 닫아버린 그 사건을 한번 그야말로 특종감이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 이제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는 전 세계 부정선거, 디지털 부정, 파시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자유 세계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라도 같이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요 미베인 교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국가들을 밝혀냈거든요. 이게 지금 여 보면은 이란에서부터 대한민국 2020년까지 쭉 한번 밝혀냈는데 읽어주시죠. 2009년도에 이란 그리고 2015년도에 터키 그리고 2016년도에 러시아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온두라스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콩고 케냐 이라크 그리고 2019년에 볼리비아 2020년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나라들은 거의 딱
보면 일제 1대1로의 예, 저도 그 이 딱 이 들으면서 그냥 감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는 뭐 큰 나라 중에는 지난번에 2018년도였죠 아마 그 1차 1대1로에 푸틴이 갔고 예. 대부분은 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갔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란은 2009년도고요. 그 나머지 뒤에 2015년부터 이후로 쭉 한 거를 미벤 교수가 밝혀낸 겁니다. 2015년도. 왜 2015년도를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기관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 2013년 해가지고 2014년도에 그 민경욱 의원 지역구인 연수구, 예. 인천 연수구에 본부를 두고 이제 발족식을 갔거든요. 왜 하필이면 또 거기 연수구입니다. 연수구에 해서 2014년에 2014년도 AAB 예 AAB 예. 이제 거기에다 본부를 두고 그 운영비는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하기관하고 거의 같아요. 그럼 산하기관이 예. 자리를 하나 만들었구나.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묘하게도 지금 미벤 교수가 밝혀낸 부정선거 국가들이 그 2014년 이후에 쭉 이래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1대1로하고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이다. 거의가. 1대1로. 예. 모든 그런 부정선거 국가들이 1대1로하고 아주 유사한.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실크로드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 두 개에 딱 하면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1대1로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뭐 유럽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남미 쪽에도 있어요. 예. 그 남미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그 엘살바도르라 이런 쪽도 예. 그게 이제 1대1로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여기 2013년도 10월 13일 날 창설하고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고 그 발족식을 가진 기념식을 가진 게 2014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 제3세계의 한국의 전자 투표 시스템이 수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공통적으로 통일 전선 전략을 전선부를 가지고 있거든. 이 통일 전선부. 그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통일 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그 레닌의 그 책에서부터 된 지금 100년 묵은 이 전략인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둥지를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한 게 이런 선거 개입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공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여기 오늘 이제 댓글 남기신 로이님이라는 거죠. 예, 예. 전자개표기가 에러가 한 20, 30%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계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에러가 20, 30%가 되니 참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 그 얘기가 구체적인 게 이제 그 이라크 총선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라크의 경우에 총선에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재검표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10배씩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북구의 공성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여직원이 예. 이게 뭐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게 그걸 가지고서 대수롭지 않게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너무 아니 도대체 한 표라도 부정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여기 이재리 박이라님이 머리가 하얗게 된답니다. 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이라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에 이제 공 박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바뀔 거다 당락이 예. 예. 근데 실제로 이라크에서 재검표를 한 결과 4분의 1이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은 현재 그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만 손을 댔을 때 당일 투표라든지 정당 투표 빼고 그 37석 정도가 예, 나오니까 예. 예. 그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예. 하고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1대1로가 부정선거 벨트냐.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고 예. 이란, 이라크, 터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케냐가 있고 케냐의 서북쪽에 디알 콩고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요 키르기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에 조금 아까 했던 그래서 딱 요 중지에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한창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의 이거 이제 저 전파되는 요런 것도 묘하게 1대1로 하고도 관련이 되죠. 네. 그래서 이라크가 앉아 이라크 지난번에 이란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란 이탈리아. 이란이 무란 문제가 되고 이탈리아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기 요 이 베네치아 나오는데 이 베네치아가 네.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크로드가 옮겨갈 때 그 베네치아가 중국산 그 비단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요 이탈리아에서 그 코로나19, 저는 예. 코로나19라고 합니다. 이게 예. 이상하게 골라다니는 것 같아서.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번진 타이밍이 구정에 중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맞습니다. 타이밍에 팍 번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거하고 지금 다른 쪽이니까 예. 어쨌든 1대1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벨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예. 이 1대1로를 이렇게 극찬하면서 뭐 중국몽 얘기하는 이거는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니까. 예. 그 제가 자 요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한문학과다 보니까 예. 영원 근당주는 영원히 당과 함께 달린다 아, 이런 얘기인데 요 부분에 그때 이제 민경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이 물음표 돼 있는 요게 부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부여에 그때 개표 참관인이 이걸 막아가지고서 하니까 이게 엉클어져가지고서 아마 예. 물음표가 됐지 않았냐. 이거는 많이 알려졌으니까 직접 예, 예. 언급하고 넘어가시죠. 뭐. 그래서 이제 예. 왜 이거를 문제를 삼냐면은 이게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 그대로 아니라더라도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에 통계에 이게 나왔다 하면 이거는 중대한 대한민국 국권의 농락이고 이거는 그냥 유린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국가 책임자가 나서 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해서 앞장서서 밝혀야 되는데 이걸 깔아뭉개고 이거 문제를 제기한 민경 의원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 상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예. 고딕해 놓은 것 부분만. 네네. 그래서 강조를 해주시죠. 예, 그 미루 시스템즈 전자 투개표기를 둘러싸고 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2015년 키르기즈, 에콰도르, 2017년도 엘살바도르 이런 선거 관련 장비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QR코드 아까 말씀드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2018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됐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이라면 이거를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죠. 그럼요. 수정해야지. 수정을 해서 이걸 안 써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라크에서는 거꾸로 전자개표 결과 취소하고 수작업을 통해서 재검표를 하고 선거법을 아예 이런 걸 쓰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투표의 논란을 원천이 된 한국. 한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거를 묵살을 하고 이거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전자개표 쓰면 안 된다. QR코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 계속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정이 뭘까? 그것이 아마도 그런 자신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해찬이 뭐 20년, 30년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그 여태까지 많이 거론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 이야기죠. 자신 있다 이거죠. 뭐 투표를 어떻게 하든 개표만 잘하면은 뭐 언제까지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투표는 당신들이 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언젠가 여기에 스튜디오에 한 분이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예.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이 예. 아 초창이면 4월 한 중순 정도인가 그분이 이 문을 나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공 박사님 이제 선거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 그 교육감 선거 나가 떨어졌는데 그 자꾸 지금도 물어봐요. 뭐 다음 선거에 나갈 거냐.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투표 이런 상태의 투표를 하면 투개표를 하면 어떤 선거도 앞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런 거를 따지기 앞서서 이 선거 시스템, 투표 시스템을 제대로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들도 이제 네.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네네. 또 당 대표를 선택하는 네네.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맡은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대요. 네.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폰 그렇습니다. 일부 전체는 네. 아니지만 뭐 책임당원이 그 시스템도 중앙선관위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빚진 자니까 이렇게 침묵하는 게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뭐 에이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순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에 해박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정언을 했단 사례를. 네.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할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도 보니까 뭐 조선일보 신문에 하태경 위원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또 그런 자유기독통일당 네네네. 자유기독자유통일당은 무슨 반사회적인 정당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방송 대본을 만들면서 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래도 침묵했지만 응?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국구 전체에 대해서 정거보전 신청했는데 너희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부분을 하면 내가 하태경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민경 의원 팔로우더 파티 얘기를 할 때 가장 앞장서가지고 공격한 사람이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양반도 특정인 거론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묘하게 이 팔로우더 파티인 중국과의 연루설을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놓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근데 하태경 의원이 길림대학 그 박사 학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길림대학에서 4년인가 머무르면서 저기 국제경제학인가 뭐 그걸로 논문 제목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이제 QR코드 법이 저기 합법화하는 그 개정안 내는 거기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있죠. 박정, 예, 파주, 파주. 박정, 예, 파주. 그 파주의 지역구를 둔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한대 박사입니다. 우한대, 그러니까 서울대 체육교육과 나와가지고 우한대 박사구나. 우한에서, 그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체육교과 나와가지고 국제관계학으로 박사를. 상당히 그 진중파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겠군요. 네네. 그런데 묘하게 그, 우리, 이거 조금 비슷한 연관이 되니까. 2016년도 그 4월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몇달 지나지 않아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요런 문제로 해가지고, 7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때 그거를 조공외교라고 해서 막 비판을 많이 비판했죠. 했었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7명이 중에 3명이 QR코드를 법제화하는 그 일부 개정안에 역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럴까?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당선이 돼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박정 그 근데 유령 투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파주에. 그리고 그럼요, 진동면. 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그 뒤에 온 사람 중에 그 1차가 갔다가 2차는 이제 그거를 단장이 송영길이 되는데 송영길이 의원이 이끌어 가지고 또 다시 7명이 가죠. 예. 그때는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이라는 분이 지금 또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발언을 해가지고 또 그래서 묘하게 또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왜 이런 중국 문제만 나오면 나오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말을 할까? 이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요 부분이 여기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죠.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전자투개표기 AI ODA 사업 요 부분 이거는 선관위의 조직적 범죄.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의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시점이 2018년 10월입니다. 저런 말을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하다가 왜 갑자기 문다 입을 닫을까? 그래서 요거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뭔가가 고리가 나오겠네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김용희 이제 사무총장 등예 선관위의 조직적 범죄다. 네네 전자투표기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AWeb 예 ODA 사업이란 거가 예너무 이 이제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ODA 사업에서 돈이 지불이 돼가지고서 이제 기초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시스템하고 선거 지원도 하고 한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돈이 나왔는지 이제 콩고처럼 이렇게 사들이. 대량으로. 예. 거기에 의뢰이 또 미르 시스템즈가 나오는데 미르 시스템즈가 2013년도에 그 납품을 했고 2017년도 대선에 또 역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흥분하네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AWeb ODA 사업 대상국가 1대1로 이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 요왜 이렇게 겹치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ODA 업무 담당자 관련 업체 사업 수주 현황인데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 예. 보면 향응 수주라는 게 향응 뇌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관련 업체는 미루 시스템즈 딱 여기 딱못 박혀 있습니다. 예. 요 회사들이 여기에 대상 국가가 키르기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디알 콩고, 우즈베키스탄. 요렇게 돼 있죠. 멋있네요. 그래서 왜 이게 겹치냐? 이게 부정선거 벨트가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추론을 딱 해나가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밝히는 거는 검찰 몫이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권도 없고 나한테 내 특별검사 임명하면 내가 밝혀낸다. 하지만은 우리 뭐 그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 낸 값을 하는 해야 안 되겠는가. 예. 또 저는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 이 월급 받고 이런 일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 5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게 트위터에 딱 떴어요. 예. 제가 이거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뭐지? 어, 트럼프가 대한민국 선거에 관심을 갖는구나. 대한민국 부정선거 관심 갖는, 이래가지고 좀 사실 굉장히 흥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그 우편 투표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트럼프가 8월 9일 날 딱 명확히 밝혔습니다. 외국 우편 투표 통한 위조 사기가 훨씬 쉽다. 이거는 외국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중국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 북한, 통일 전선부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위조하고 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게 우편투표하면 우리나라의 그 저기 관외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예. 그럼 딱 보고 뭐 우리나라 거 딱 보면은 뭐 빤하게 드러나는데. 예. 그래서 선관위가 주장한 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유엔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야, 우리는 당당하면은 국제적인 기구에다 의뢰를 해서 부정선거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뭉개고 있냐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5월 2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이 부정선거의 관련성을 다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우리 바로 이거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 예. 보면 선거 5일 전에. 예. 이 선거 5일 전이라면은 바로 그 사전투표 시행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날 맞춰가지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외국 선거를 개입하고 있느냐. 여기 우린 이건 참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가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한 거죠. 호주 사람인데 예. 이 우리나라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출마해라. 출마하면 돈 대줄게. 거기에서 한 8억 뭐 몇천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출마하면 돈을 주겠다고. 요거를 출마를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고발한 거죠. 알렸는데 이 사람이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2019년도 말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대만 입법원에서 반친투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 대만의 친중공 언론 매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영업 안 한다. 영업 포기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이 반침투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됐겠는가? 이게 다 이제 중국의 이 세계 공산화 전략인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 보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더불어당의 총선 총책인 민주연구원 양정철이 원장이 중국 당교하고 협약 매제로 중국 방문한 시점. 요 시점이 중요한데 요 다음에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단락이 돼 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략.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사업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일전선 사업부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통일전선 전략 전선부, 통일전선부, 통전부라고 하는데 중공의 통일전선부가 2017년 한국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도 10월 달인가 이때 대규모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왜 그때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정치를 개입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거론된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거론돼서 이게 어떻게 해서 더 불어가 아니고 더 물으냐? 에? 투표가 아니고 누표냐? 이거는 중국 공산당 통전부, 통일전선부의 개입이 아니면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둘 중간 건 뭐냐가 하면 통일전선부가 강화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에 지금 중국에 있는 개신교 선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사하려고 하는 요게 통일전선부의 확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고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통일전선부는 없지만 이거는 북한 통일전선부, 러시아 통일전선부, 중국 통일전선부 그리고 남쪽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의 이 통일전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통일전선부의 각지 이 지역의 통일전선부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중앙당교가 있습니다. 중앙당교라는 게 통일전선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보셔도 되죠. 이 협력기관이긴 하지만 거기서 여기를 양정철이 찾아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중국 중앙 판공청에서 이제 미국의 그 스파이짓 하는 거 요거를 밝혀낸 얘기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통전부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중국은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런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동기란 측면에서 보면은 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많이 건설하면은 분명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나는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네네. 보고 또 한국에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공장을 갖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관계에서 어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한국의 건강한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와치동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속국화되거나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유튜브도 콘텐츠에서 중국 관련 콘텐츠가 나가면 거의 노란 딱지를 붙이잖아요. 네네. 가장 심하게 단합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처럼 아주 선진적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에서도 이 선거 우편 투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대선을 연기할 수도 있다. 다른 식으로까지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또 전문적으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네. 댓글 부대가 있으니까 네네. 댓글 조작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주목할 만한 것은 통전부가 강화되는 시점에 국제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우마오당 문제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 우마오당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된 타이밍이 바로
통일전선부의 강화 시점하고 그 우마우당 다시 이야기했죠. 우마우당. 그, 예. 그 우마우당이 댓글 부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마우당 해서 우리가 차이나 게이트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0.몇%밖에 안 된다 댓글이.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0.1%가 아니라 0.0001%라도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서 댓글을 단다가면 우리나라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네. 그런 게 예전에 그 저기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시절에 10명이 정책을 바꿨다 가거든요. 그 자기네들 그 저기 홈페이지에 늘 붙어 사는 열성당은 10명이 정책을 바꿀 정도였는데 아니 그 댓글 부대를 의도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들어가 하면은 그게 뭐 몇백 명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이번에 뭐 부동산 대책도 결국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친문 세력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압박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댓글 부대라는 것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저기 그 김경수의 yes. 예? 드루킹. 드루킹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 드루킹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경수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했다 해서 그 판사, 성판사를 뭐 마치 뭐 무슨 독직 사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해갖고서 공격을 해가 이 행태는 이거는 야만적이지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중공의 통일전선부 국제적인 정치 개혁인데 우리나라들 여기서 벗어나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예, 호주에는 예, 호주 중국어 신문 방송 매체의 95% 이상이 중국의 통전 즉 통일전선 공작으로 장악돼 있다. 최근에만 해도 최소 1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매수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호주 정보국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매수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민해방군 정치 공작부 출신을 이민을 보냅니다. 네. 이민을 보내서 당연하죠. 현지 사회단체를 장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원으로 의원으로 당선을 시켜가지고 네.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이 뉴질랜드가 일종의 시험 부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이 되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예상컨대는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뭐 장학생처럼 이렇게 활동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요 대만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오죽하면은 반침투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막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원래 평택에 저 차이나타운 만들기로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춘천에도 차이나타운 만들고 어디 뭐 100만 평인가 된다더라고요. 네. 그건 왜 하필이면 평택이냐. 미군 기지 있는 평택에다가 그런 거를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의 그런 그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체성이라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2018년도에 지방선거도 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권력이 장악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비슷한 공작을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요즘에 잊고 있는데 뭐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은 아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거를 마치 미국이 개입해가지고서 통일 안 된 것처럼 하지만은 아니 중국 쟤들이 인해전술 써가지고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자유통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6.25 때
개입해가지고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이고, 결국엔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잘해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 철퇴를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외부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헌법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분개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성이 마비된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뭐 다 통과시키면은 뭐.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야당으로선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다른 걸 뭐 하겠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충격을 날마다 받다 보니까 자고 나면은 새로운 일이 터지고 해서. 아,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를 그 전 목사님인 이런 분들 다 강제 수용시켜 놓고 강제로 철거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말 참 말이 아니네. 아까 디지털 파시즘 이랬는데, 예전에 저 공 박사님도 긴급조치를 해당됐던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코로나 긴급조치 같아요. 메토.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4.15 이 불법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감히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비슷하게 나왔으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할 건데, 참. 이거를 뭐 입법부까지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 해서 그냥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죠. 뭐 입법부 장악됐고, 14명 가운데 11명 정도 대법관 임명했고, 네. 9명 가운데 6명 헌법재판소 됐고, 검찰 직책 개편했으니까 검찰 수사 기능 다 상실됐고, 경찰한테 권력 줬으니까 굉장히 충실한 권력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러면 뭐 다 준비가 된 거죠. 우리가 뭐 늘 얘기할 때 독재의 가장 독재하면 떠오르는 게 경찰 국가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경찰 국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한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법무를 없을 무자로 생각했는지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어쨌든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흔히 이야기할 때 입법 굿됐다라고. 예. 네. 법대로 하는데 우리들 법이죠. 우덜법으로. 그래서 아,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요거로도 이제 참 제가 요거를 이렇게 찾다가 여기 요 네. 마법무기라는 말에 상당히 피를 꽂혔습니다. 네. 이게 이 마법무기라는 말을 쓴 사람이 시진핑이거든요. 하하. 시진핑이 이 말을 이 2017년 10월 달에 이제 통일전선부를 대규모로 확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마법무기다. 마법무기가 뭐겠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거를 다 지켜나가는 거를 선거를 개입하면은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 이거 그게 네. 마법무기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전부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왜 이제 주목하는가? 근데 요거 이제 대부분은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데이터는 안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에 사전투표를 하고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 거의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전자개표기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2017년도 그 전자개표기는 미루 시스템에 납품을 했거든요. 미루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이 중공의 통전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외 민주국가의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민주국가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은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통정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명시된 대로 활동을 하면은 외국 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 나라들의 흐름을 바꾸고 중국의 이제 친중 국가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 1917년에 세계 공산당 선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소련이 했던 소련이 했던 역할을 지금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도 레닌이 해가지고서 소베트에서 이걸 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전선 전략의 구체적인 예가 중국의 경우에는 국공합작 아닙니까? 네. 국공합작에 의해서 결국에는 모택동이 중국을 전체를 장악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통일전선 전략이 구사가 된 것이 상해 임시정부다 이거죠. 예, 예, 예.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동희로 대표되는 좌파들이. 공산당들, 고려공산당 애들이 계속 밀어붙여가지고서 그 통일전선 전략이 이제 채택이 된 3차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인지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지 보름 만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다. 예.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통일전선 전략이 상해 임시정부판 그게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축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 얘기를 하면은 공산주의자처럼 착각을 하는데 김구 선생도 아주 좌파에 대해서 아주 배격을 하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승만 대통령하고 계속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이 통일전선 전략의 하나인 국공합작에 의해서 예. 해방 이후에 그 단일정부, 남한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딱 갈라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좌파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승만, 김구 선생이 과연 공산주의자냐?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냐? 절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주의적 좌파였죠. 아니, 우파였죠. 그래서 좌파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희. 이동희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동희한테 이제 소련의 코민테른에서 그 120만 루블을 보낸 거를 얘들이 중간에서 돈을 삥땅을 해가지고 한 거를 그 김구 선생이 그 이걸 그 당시에 경무국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서 그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동희를 국무총리에서 사임시키고 그 이동희의 끈아풀이라 할 수 있는 두 명 김립하고 이 사람을 경무 단원을 보내가지고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기에 딱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를 확실하게 배격을 한 거 분명하고 예. 그 태도는 뒤에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통일전선 전략, 통일전선에 의해서 김구 선생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는 통일전선에 의해서 남북 좌우합작이 되고 김구 선생이 그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좌파하고는 합작할 수 없다. 저는 그게 확실한,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요 아랫부분에 보면 그 추미애가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산당 주최한 세계 정당 고위층하고 대화하면서 중국몽을 극찬했어요.
극찬을 하면서 탄핵하고 촛불혁명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통전부 확대 직후에 중국몽이 중국인의 꿈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 듣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통정부 확대까지는 모르죠. 이게 확대된 직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예, 모르니까 예. 저런 문 대통령 말씀을 예.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통전부,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이라는 것은 결국 통전 전략에 따른, 통일전선 전략에 따른 세계 공산화의 그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경제협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1대1로다. 정치적으로는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다. 이런 그 흐름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몽이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악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인의 악몽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의 악몽이 되고 있죠. 세계인의 악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인의 악몽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QR코드와 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이 부정선거, 이건 반드시 밝혀서 중국몽을 확실하게 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될 이 부분 한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럼요. 아시죠. 여기 이제 통일전선 전략의 좌파적 이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노동자의 책이라고 하는 좌파 사이트에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현대사조사라고 하는 동경에서 1977년도에 한참 그 운동권이 기승을 부릴 때, 예. 그때 이제 여기에 여섯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딱 보면 지금 시점하고 맞아요. 예. 첫 번째, 코민테른에 망라된 모든 공산당은 이들 국가에서 혁명적 해방운동을 행동으로 원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레닌에서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승려와 기독교의 선교사 및 이와 비슷한 요소의 반동적, 중세기적인 영향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기묘하다. 이게 통전부의 강화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탑을 뭐 하는 거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일관되게 이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이런 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를 탄압하는. 세 번째, 구미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해방투쟁을 귀족, 대지주, 승려 등의 권력 강화 세력과 결합하려는 터키 및 일본의 제국주의, 이렇게 해서 이 일본의 제국주의, 즉 일제에 맞서는 걸로 해가지고서 세계 공산화의 한 전략으로 아까랑 아란 대로 120만 루블을 이제 지불을 해가지고 이동희가 앞장서가지고 고려 공산당을 만들었고, 그 고려 공산당이 나중에 그 남로당으로 재편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제에 반대하는 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제 선친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본 유학생들이 이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좌파적으로 많이 기울게 되는데, 그것이 쭉 파고 들어가면 레닌의 통일 전선 전략이다. 그 여기 딱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범해교적 및 범아시아적 운동과 결합시켜서 항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후진국에서는 이 봉건제도의 모든 형태와 유물과 반대하는 농민운동을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혁명적인 해방운동을 공산주의라는 걸로 색칠하는, 우리가 뭐 이른바 뭐 얘기를 하면은 아 또 색깔론이니 어쩌고 하는, 이것도 고 1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요런 정치적 독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자기들 의존하고 있는데도 독립국가를 보장한다는 상투적인 기만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게 지금까지 운동권의 주된 주류다.
예, 요것은 사실은 코미탈은 다큐멘트 1인데 이게 1919년에서 22년 사이에 된 것이 아직까지도 옛날 백년묵은 요거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586의 지금 운동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예. 하시죠. 예,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공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세계공산당의 맹주였던 소련이 붕괴된 후에, 동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괴멸이 됐지만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약을 이룬 중국이 일대일로와 중국몽으로 포장된 통일전선 전략을 구사하면서 세계 공산화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지원 그리고 한국의 좌파 정권의 퍼주기로 해서 겨우 연명하게 된 북한은 여전히 민족통일 더불어 평등 이런 거로 포장된 요즘에도 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라든지 하는 것도 다 이 통일전선 전략의 하나인데 이런 통일전선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무기 삼아서 대한민국의 자유세계를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파시즘은 21세기형 통일전선 전략일 수 있으며 이란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은 4.15 불법 부정선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건국과 6.25를 통해서 공산화의 붉은 물결을 막아낸 데 이어서 디지털 파시즘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유사 전체주의의 미친 파도를 물리쳐야 하는 문명사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5 불법 부정선거는 제2의 6.25, 제2의 중공군 개입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한 2시간 정도 한국의 선거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반에 대한 그런 중국의 영향력을 좀 전 세계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진 부산대 인문학과 인문학대학의 교수님께서 또 자유의 종이란 TV를 또 운영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또 양귀연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 참 두 시간 정도 좀 길어지고 또 다음번에는 마치자마자 조금 쉬었다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의 소장님 모시고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 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